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.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주님 부활하셨기에 저희들 부활의 소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만방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아버지 그를 메시아로 선언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그 메시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지난 43년 동안 브라미스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이곳에 아버지 귀한 재단을 만드시고 많은 죄종들을 배출케 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믿음의 공동체 이번에 귀한 임직자들을 111분을 세우셔서 또 한 번에 귀한 아버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각 초소에서 많은 열매로 흐를 수 있는 믿음의 본덕을 삼아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저들에게 정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또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의 시간입니다.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감사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저들에게 아버지 정말 물질의 걱정 의심 없도록 아버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